안녕하세요. 반짝이는 RJ입니다.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스카프 많이들 챙기시죠? 오늘은 간단하고 예쁘게 스카프를 멜 수 있게 도와주는 스카프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스카프링을 이용한 스카프 연출의 다양한 방법, 매듭 없이 스카프링만으로 리본 묶는 법, 알리익스프레스 주문정보, 가격 소개, 마지막으로 총평까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먼저 스카프링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 상품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클립 형식 두 가지, 그리고 이렇게 트리오링, 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씩 가까이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세 줄 큐빅으로 삼각형 매듭을 만들어 놓은 클립형입니다. 이렇게 닫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제품이에요. 굉장히 화려하고 반짝입니다. 같은 클립형이에요. 트리오링은 이게 정갈하고 착용했을 때 튀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처음 받았을 때는 별로인 줄 알았는데 막상 착용을 해보면 이 제품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꽃 모양의 이 제품을 좋아하세요. 나름 네 가지 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격 대비 마감 상태도 괜찮아요. 일단 스카프를 접어볼게요. 접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세모꼴로 반으로만 접어서 다음에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셔도 예쁘게 잘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접어주시는 거예요. 이 기본 작업을 깨끗하게 잘 해주셔야 스카프를 메었을 때 이 중간과 이 밑부분이 예쁩니다. 트리오링은 착용법이 굉장히 간단하고 안정적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스카프 기본 세팅을 마친 후 한쪽 끝을 밑으로 이렇게 스카프링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 한쪽도 비어있는 곳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위치까지 스카프링을 조정하시고 밑단과 가운데를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고 예쁘죠? 아침에 바쁜 시간에 출근하고 외출할 때 스카프가 생각처럼 예쁘게 매지지가 않아서 씨름하다가 바쁘니까 그냥 맨날 똑같이 목에 휘휘 두르고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렴하지만 예쁜 스카프링 하나 구비하시면 간단하게 스카프를 센스있고 예쁘게 매실 수 있습니다. 빼실 때는 그냥 이렇게 한쪽 잡고 쭉 빼시면 돼요. 그리고 방금 소개해드린 방법은 이렇게 경계가 아래로 가서 스카프를 양쪽으로 갈랐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뒤집어서 구멍이 밑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스카프 양쪽 끝단을 위에서 아래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한 번에 올려주세요. 같은 그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방법의 아주 간단한 변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한쪽을 좀 전이랑 같은 방법으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아까는 위에서 아래로 넣었잖아요. 이번에는 밑에서 위로 어슷하게 넣어주시고 이거를 스카프를 옆으로 돌려주세요.
이번에는 반리본 매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 시작은 아까와 같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나머지 한쪽 끝도 같은 쪽에 넣어주세요. 이번에는 그러면 이쪽 이렇게 비게 되잖아요. 방금 넣었던 스카프를 반으로 접어서 비어있는 곳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링과 리본을 예쁘게 정리해주세요. 예쁜 반리본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립형을 이용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클립형으로 알려드리지만 지금 이 방법들도 옆에 있는 트리오링으로 잘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클립과 펜던트의 연결 부위가 밑쪽으로 가게 잡으신 뒤에 스카프의 양쪽을 잡고 한 번에 넣어주세요. 쭉 올려서 본인이 원하시는 부위에 클립을 눌러주세요. 그냥 이렇게 매셔도 되고요. 양끝단을 뒤로 돌려서 이렇게 묶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펜던트가 포인트가 되고 예쁘죠? 그리고 이 클립형으로 매듭 없이 리본도 묶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시작은 같습니다. 양끝단의 길이를 맞춰주시고 펜던트와 고리의 연결 부위가 밑쪽으로 가게 잡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스카프를 반 접어서 고리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리본의 모양을 조금 잡아주시고 이쪽도 똑같이 반을 접은 뒤에 리본의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이쪽도 조금 다듬어주시고요. 그리고 클립을 눌러주세요. 너무 예쁜 리본 스카프 금방 완성되었죠? 자, 그럼 이렇게나 유용한 이 제품들 가격과 배송은 어떤지 궁금하시죠?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 제품 각각 판매자가 다르지만 같은 날인 5월 13일 중국 노동절 세일 할인받고 주문했습니다. 1번 세모 트리오링은 0.71 미국 달러입니다. 1달러도 안됩니다. 그런데 실결제 가격은 2.36 미국 달러라고 되어 있죠? 무료배송이 아니라 배송비가 따로 있더라고요. 배송비 1.65 미국 달러가 추가되었습니다. 0.28 미국 달러 할인받고 최종 금액은 2.36 미국 달러, 한화 약 2,800원입니다. 2번 큰 동그라미 부케 클립형은 1.68 미국 달러입니다. 무료 배송입니다. 이 제품도 0.28 미국 달러 할인받고 1.40 미국 달러 최종 결제했습니다. 한화 약 1,600원입니다. 3번은 꽃 모양 트리오링으로 1.26 미국 달러입니다. 무료 배송이고 할인 0.16 미국 달러 들어가서 최종 결제 금액은 1.10 미국 달러, 한화 약 1,300원입니다. 4번은 세모 클립형으로 3.43 미국 달러입니다. 역시 무료 배송이고 할인 0.44 미국 달러 받고 2.99 미국 달러 최종 결제했습니다. 한화 약 3,500원입니다. 정말 다 너무 저렴하죠? 다음은 배송 정보입니다. 1번 세모 트리오링은 제품 가격은 1달러도 안되게 설정해놓고 배송비를 따로 받으면서 옌원 일반 우편으로 5월 15일 발송했습니다. 일반 우편이어서 배송조회는 안됩니다. 6월 4일 수령했으니 주문부터 수령까지 총 22일 걸렸습니다. 2번 큰 동그라미 부케 클립형도 옌원 일반 우편으로 5월 21일 발송, 6월 7일 수령. 마찬가지로 배송조회 안됩니다.
6월 7일 수령했으니 주문부터 수령까지 총 25일 걸렸습니다. 3번 꽃모양 트리오링도 예는 일반 메일로 5월 13일 발송, 6월 7일 수령해서 총 25일 걸렸습니다. 4번 세무 클립형은 중국 등기 우편이어서 5월 15일 발송, 5월 31일 수령해서 총 18일 걸렸습니다. 우체국 등기였기 때문에 배송 조회가 가능했습니다. 포장은 4개 다 일반적인 방수 비닐에 뽁뽁이만 한번 감아져서 왔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오늘의 총평 별 4개 드립니다. 4개 모두 정말 너무 저렴하고 품질도 괜찮습니다. 트리오링, 클립형 다 나름대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고 편리합니다. 이쁘기는 부케형 클립이 가장 예쁜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끝부분이 만져보면 매끄러운데 삐죽한 큐빅 부분에 스카프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성 없이 하다가는 비싼 스카프일 경우 오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 스카프링으로 검색하시면 정말 많은 종류의 스카프링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 약 1,000원에서 3,000원 정도면 무료배송으로 예쁜 스카프링 구매하실 수 있으니 취향에 맞는 스카프링으로 이번 가을, 겨울 스카프 스타일링 완벽히 연출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구매하시는데 저의 오늘 동영상이 도움이 좀 되었을까요? 앞으로도 알리익스프레스의 숨은 보석들, 꿀템들, 구매 꿀팁의 지속적인 소개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